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서저리의 김경원입니다. 오늘도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자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내원한 이유는 그 약 5, 6년 전에 시행한 임플란트를 하악구치부, 즉 하악구치 좌측 부위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식립을 하였는데 최근에 뭐 통증이 아주 심하진 않지만 가끔씩 좀 불편감, 약간의 통증과 함께 그 진지바에서 자꾸 블리딩이 되는, 그러니까 진지바에서 피가 많이 나고 좀 불편감을 호소해서 병원에 내원하여서 파노라마를 촬영해본 결과 이와 같이 36번, 37번 부위에 상당히 굵은 임플란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굵은 임플란트가 들어있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치조골이 좀, 특히 36번 부위는 치조골이 많이 염증이 생겨서 파괴되어 있는, 즉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양상이 의심되는 상태이고요. 37번 부위도 좀 스레드가 노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T를 찍어봤는데요. CT상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36번 부위에 링구알 쪽에 이와 같이 치조골 높이는 상당히 상반까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조골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특히 버컬 쪽은 버컬 플레이트가 많이 녹아버리는 상상. 그래서 상당히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좀 더 심하게 치조골이 파괴가 되고 심한 경우에 링구알 플레이트까지도 손상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고요. 37번 같은 경우도 37번 부위도 보시면 지금 아직은 링구알 플레이트는 좀 되어 있지만 버컬 쪽에서는 스레드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양상이 CT상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코로나 세션이나 사지탈 세션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이 임플란트 주위로 특히 버컬 쪽에 치조골이 녹고 있는 양상, 그리고 임플란트의 직경은 대략 한 7mm 정도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6mm가 넘는 상당히 굵은 임플란트고요. 그래서 타사 임플란트 상당히 굵은 걸 심어서 한때 저희들이 좀 발치 후 직시라든가 할 때 굵은 임플란트 심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와 같이 약 7mm나 되는 굵은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치조골이 상당히 그러니까 발치 후에 상당히 넓은 상태에서 심었지만 결국은 그 주위의 치조골이 버티지 못하고 파괴되고 있는 양상, 그런 양상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사진인데요. 임상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보철물에 37번 같은 경우 교환면에서 보면 이와 같이 포셀라인이 이렇게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진지바가 상당히 부어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블리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났더니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하방에 이와 같이 임플란트 주위에 어떻게 보면 잇몸 자체가 상당히 염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상당히 본 디펙트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진지바가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클로즈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또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위에 있는 어버트먼트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어버트먼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염증이 해소가 될 것이고 진지바의 염증이 좀 해소된 이후에 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시에는 저희가 동영상만 촬영해서 지금 사진이 없는데요. 이와 같이 제거된 픽스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36번, 이거 37번 임플란트고요. 탑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버컬 쪽에는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링구알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36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스레드가 노출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뉼러 티슈로 다 차서 그 부분이 뼈가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7번 부위는 링구알 부위는 그래도 치조골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제거한 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고요. 나중에 수술 동영상에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상당히 커다란 디펙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그랍트 시행을 하였는데요. 하방에는 즉 치조골에 직접 닿는 부분에는 우리가 뼈가 좀 더 잘 생길 수 있도록 동전골을 이식을 하였고요. 그래서 프리즈 드라이드 동전골을 인식을 하였고 쇼어스를, 그 다음에 상방에는 아무래도 버컬 쪽이나 이쪽이 많이 치조골에 손상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방에는
그 제노그라프트, 즉 보바인 본인 AOS를 이용해서 해서 레이어로 그라프트를 하고 그 상방에는 진지바가 아무래도 이제 염증이 있었던 진지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스 가이드를 가지고 덮어주고 수술을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상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임플란트 제거된 부위에 여하튼 뼈 이식이 잘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CT상에서 보면 36번 부위에 지금 보시면 링괄 플레이트는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거를 해야만 그래도 이 링괄 플레이트 상방 높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하방에는 동전골, 상방에는 보바인본을 이용해서 이식을 하고 오스 가이드로 덮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6번 부위 지금 말씀드렸듯이 링구알 플레이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버컬 플레이트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37번 부위도 마찬가지. 링구알 플레이트는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링구알 플레이트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하방에는 동전골, 상방에 이전골을 이용해서 뼈 이식을 시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바로 식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뼈 이식을 시행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이 환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임플란트 식립한 수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수술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미리 진지바는 어느 정도 힐링을 시켜서 지금 염증은 조금 가라앉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있었던 부분은 진지바가 이렇게 아주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전을 주고 일단 플랩을 제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잇몸이 덮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37번 부위에 임플란트가 좀 노출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버컬 쪽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36번 부위에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지금 그래뉴리 티슈를 전부 큐렛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전부 노출되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일단은 발치용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럭세이션이 되는지 일단 한번 엘리베이션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볼 때 사실 이와 같이 임플란트 제거할 때 이제 이와 같이 하악 같은 경우 완전히 오스오 인테그레이션이 되었던 임플란트는 사실 제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와이드한 상태고 지금 보면 치조골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발치할 때도 마찬가지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에 펄크룸 부위가 상당히 넓어서 펄크룸이 좀 제대로 안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혹시 해서 지금 발치용 발치 감자를 통해서 한번 잡아봤지만 임플란트가 역시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너무 와이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트래핑 바를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느다란 휘셔 바를 통해서 하이 스피드를 가지고 임플란트 주위를 약간의 뼈를 살짝 치겠습니다. 약간만 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치지 않고 갭을 살짝 유지해야만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넣었을 때 폴크룸이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치조골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으면 오히려 폴크룸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에 특히 이제 버칼 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터를 펄크룸을 잡으면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충분히 움직여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모스키토나 켈리를 이용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임플란트가 제거가 된 상황이고요. 36번이 먼저 제거가 되었고 36번이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두껍고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부위입니다. 37번 부위도 지금 보시면 버컬 쪽에 스레드가 노출된 게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임플란트가 직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트래핀을 쓸 수 없이 마찬가지로 피셔바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주위에 약간의 본을 임플란트에 닿도록 해서 살짝 제거를 하게 되면 그 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갭이 생기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펄크룸을 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뼈를 와이드하게 치는 것보다는 조금 좁고 깊게 치셔야 우리들이 펄크룸을 잡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움직였을 때 오히려 36번보다는 37번 부위가 생각보다 더 쉽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펄크룸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보시면 링구알 쪽에는 아무래도 뼈가 좀 붙어 있는 상태로 제거가 됐습니다. 다행히 링구알 플레이트 자체가 떨어져 나온 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두 개 다 제거를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36번 부위, 이쪽이 37번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버컬 쪽에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던 양상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직경이 대략 한 7mm가 됩니다. 7mm. 그러니까 상당히 와이드한 임플란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구치부에 발치하고 나면 아무래도 발치화가 크니까 상당히 굵은 임플란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와 같이 너무 굵은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 주위에 있는 치조골이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사실은 견디지 못하고 이와 같이 파괴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젊은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방치하게 되면 사실은 치조골이 전부 다 흡수될 수가 있어서 빨리 제거를 하고 조금 더 가는 임플란트로 좀 바꿔주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후방 구치부에도 약 5mm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별한 경우에 5.5mm도 심긴 하지만 이와 같이 7mm 정도 되는 와이드한 임플란트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거된 부분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래뉴럴 티슈를 완전히 큐렛해서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빠진 하방에, 즉 치조골이 직접 잘 형성되어야 될 부분에는 동종골, 슈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딥렐레되지 않은, 탈회되지 않은 그 프리즈 드라이드 된 동종골을, 슈어스를 지금 이와 같이 그라프트를 하였고요. 펜타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상방에는 지금 보시면 제노그라프트, 보바인본인 에이오스를 가지고 이와 같이 레이어로 본그라프트를 시행했습니다. 레이어로 그라프트를 시행하고, 상방에 특히 버칼 쪽이 좀 플레이트가 많이 나가, 좀 디스트럭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오스가이드를 이용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가지고 그 부분을 커버를 하고 봉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가이드도 마찬가지 충분히 소화를 시킨 후에 어댑테이션을 해야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떤 그 드라이한 상태에서 침이 닿거나 하면 바이오필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오스가이드로 그 부분을 덮어주고요. 오스가이드도 역시 좀 큰 걸 해서 두 장을 덮었습니다. 두 장을, 두 겹을 가지고 덮어서 그 부분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봉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을 먼저 봉합을 하고요. 지금 맨 앞쪽 같은 경우는 진지바가 아무래도 좀 염증이 있었던 진지바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앵커를 이용해서, 앞쪽 치아를 앵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앞쪽부터 먼저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엔 우리가 일반적인 발치화를 봉합하듯이 피규어 오브 에이스로 그대로 봉합하거나 아니면 인터럽티드로 봉합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지바가 물론 좀 그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좀 힐링을 시키긴 했지만 아직도 염증이 좀 있었던 진지바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봉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들이 아마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수술 동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임플란트를 뺀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아마 한 직경 5mm 내외로 신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